안녕하세요, 다락바입니다. 자, 오늘 1월 3일이고요. 한 5개월, 8월 달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으니까 8월 달부터 5개월 동안 저희 구기자 한동 다 생산이 완료가 됐습니다. 예, 지금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는데, 자, 오늘은 이 나뭇가지를 이제 시원하게 잘라주러 왔어요. 자르고 나서 원 가지만 남겨준 상태에서 전부 다 전정을 하고 봄부터 새로운 가지로 새롭게 다시 열매를 생산을 할 예정이니까 자, 오늘 이 전정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네요. 오늘 가지 치기 전정 작업을 했고요.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한 동을 다 못했습니다. 조금 남았는데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가지가 진짜 네, 지금 1차적으로만 한 거고 위에 이렇게 막 길게 나온 이런 가지들 전부 다 디테일하게 가지치기를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. 오늘은 옆으로 늘어져 있는 가지들만 주로 제거를 했습니다. 2차 전정은 약 5월 달쯤에 이제 여기서 싹이 나잖아요. 새순이 나고 가지가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그때 또 한번 전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름 구기자를 딸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딸 거면 그냥 두고 안 딸 거면은 7월 달에 다시 한번 전정을 할 거예요. 그래서 가을 구기자를 생산할 예정입니다. 자, 저희 전지 작업을 오늘 끝냈습니다.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한 3일 정도 작업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시원하게 작업을 했고요. 미세하게는 위에 전지를 조금 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끝낼 수는 없어서 일단은 작업을 다 했습니다. 자, 전지 작업을 끝내고 올해 농사를 결산을 했는데요. 농사 시작하기 전부터 한동에 매출이 1,000만 원 선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까 1,1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. 일단 저희는 직접 판매한 게 60%가 넘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 거고 실제로 1차 상인이죠. 중간 상인한테 넘기면 거의 60% 정도 수준에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오픈마켓이나 아니면은 직거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직거래 하는 게 매출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상세한 내역은 제가 텍스트로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. 1,000만 원이면은 꽤 괜찮은 금액인 것 같아요. 이제 농사 시작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 서리아빠였습니다. 안녕.